인천의 대표 여름 축제인 펜타포트 음악 축제가 막을 올립니다. 지난달 16일부터 30일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펜타포트 라이브 딜리버리가 진행됐는데요. 슈퍼루키 선정팀이 만드는 라이브 딜리버리는 인천터미널 중앙광장과 청라 호수공원 등에서 펼쳐졌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12일부터 14일까지 사흘간 인천 송도 달빛축제공원에서 여름밤을 시원한 음악으로 물들일 본축제가 시작되는데요. 올해로 11회째를 맞이하는 펜타포트 음악축제는 더욱 다양한 스테이지 공연으로 관람객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이언티, 넬, 오리엔탈 쇼커스 등 국내 아티스트와 펜타 슈퍼밴드 공연 등 특색 있는 공연이 펼쳐지는데요. 80팀이 넘는 국내외 뮤지션의 다양하고 신나는 음악을 만끽할 수 있도록 무대도 더욱 확대됐습니다. 300만 인구 도시 인천을 대표하는 인천 펜타포트 음악축제에서 음악과 함께 시원한 여름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온통 인천 뉴스 박수민입니다.